여기는 신림역에서 신원시장 방면 쪽에 있는 신축 첫 입주고요.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. 거의 이제 입주를 곧 할 수 있는 전세고 1억 1000입니다. 여기가 지금 남아있는 게 1억짜리, 1억 1000짜리, 1억 2000, 1억 2500 이렇게 있거든요. 확실히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요. 이게 1억짜리는 좀 창문 열었을 때 좀 벽이 있고, 이거는 지금 1억 1000짜리거든요. 1억 1000짜리는 크기도 요거는 좀 더 괜찮네요. 크기도 좀 괜찮고. 이 작은 창문에서 저 벽까지가 3m가 조금 안 됩니다. 저 벽까지예요. 옷장 말고 벽까지. 그리고 여기 벽걸이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이쪽 창문까지가 3m40이에요. 3m40이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. 방은. 방은 그렇게 작지 않고. 여기가 보다시피 바로 이렇게 앞에 건물이 보이죠? 그러니까 바로 그냥 1층이에요. 지상 뭐 올라가는 것도 없고 반지하처럼 뭐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냥 1층. 창은 양쪽으로 나 있고, 여기 좀 커튼을 걸어 다니면서 안이 보일 수 있으니까 커튼을 달면은 괜찮을 것 같고, 아마 이중창을 불투명하게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정확치는 않고요. 근데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유리 거의 뭐 창문이 거울급이네요. 비치네요. 비치고 옵션도 다 새 거고. 형광등도 괜찮고 크기 괜찮고 요거 1억 1000이면 대출 되는 거면 괜찮습니다. 크기나 이런 거 봤을 때 1억 1000이면 좀 더 깎아주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 신축 주고 괜찮아요. 물론 패션문화의 거리 쪽은 더 비싸겠지만 요 신원시장 쪽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